대장동 미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사법살인을 마다않는 검사의 나라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9시간째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고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4명을 서울과 창원에서 체포했습니다. 2016년부터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 5명이 흑인 운전자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강릉의 전통시장 인근 상가에서 불이 나 점포 8곳을 태웠습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각각 다른 의혹으로 검찰에 두 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장동 위례 사업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독재정권, 사법살인 이런 표현을 써가며 현 정부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차에서 내려 민주당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단상에 올라 지지자에게 손도 흔들었습니다. 청사에 들어가기 직전 취재진 앞에 선 이 대표는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읽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검사라고 지칭하면서 자신에 대한 수사는 검찰 권력을 이용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고 대신 SNS를 통해 검찰에 낼 진술서 서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문에서도 검찰이 자신의 사건은 증거도 없이 수사하면서 대통령 가족은 조사도 안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1차 소환 조사 때처럼 이번에도 입장을 정리한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1차 때 6장이던 진술서가 이번엔 33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민간업자와의 유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이 대표의 진술서를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사를 받기 전부터 구두 진술은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호황된지. 대신 33쪽 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받는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대장동 개발이 7,886억 원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 원만 가져오겠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일공단 공원화 비용 등을 민간에 부담시켜 실제로는 5,500억 원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시 측이 초과 이익을 비율로 환수하지 않고 확정액을 받은 것도 지자체로서 안정성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업자와의 유착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민간업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했고 이 때문에 업자들이 로비해도 CR이 안 먹혔다고 얘기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업자 측에 개발 정보를 미리 준 혐의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결탁했을 가능성은 암시하면서도 보고받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 428억 원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의혹도 언론 보도 전엔 존재도 몰랐다고 못 박았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이번엔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뒤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민지 기자.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제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 6층에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출석해 9시간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에서 이뤄진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게 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반부패 수사 1부가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을 조사했고 현재는 반부패 3부가 대장동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제출한 33쪽 진술서로 대부분 답변을 가름하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답변 여부와 상관없이 준비한 질문은 모두 물어본다는 방침입니다. 애초 검찰은 적어도 이틀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은 하루만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심야 조사를 제안할 수도 있지만 이 대표 측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대표는 밤 9시까지만 조사를 받고 조서를 열람한 뒤 자정쯤 검찰청사를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다시 오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초 혼자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민주당 의원 15명이 미리 대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 소환을 놓고 민주당은 개묘사화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방탄 종합선물 세트라고 맞받았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중앙지검 앞에 착잡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과 김남국 의원 등 친명계 현역 의원 15명을 포함해 야당 인사 20여 명이 이 대표 출석길에 도열했습니다. 지난 10일 소환 당시 의원 41명이 출동해 이 대표를 뒤따라 걸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이 대표 혼자 다시 차를 타고 검찰로 향했습니다. 혼자 들어가는 모습이 보기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날까고 하고 왔다. 민주당은 민주화 이후 이렇게 뻔뻔하고 비정한 정권과 여당은 없었다고 맹비난했는데 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검찰 포토라인에 앞세워 망신 주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오늘 출석길에 지지자 참석을 독려했던 정청래 최고위원도 역사가 개묘사화의 현장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면서 진술 거부 전략을 밝힌 것에 대해 검사 질문이 두렵냐고 했습니다. 당당히 진술을 거부하는 이중적이고 뻔뻔한 태도는 이 대표의 범죄 의혹만 키울 뿐입니다.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맹비난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저쪽 대표 오늘 뭐지 수사반다 갔다고 하는데 저는 보니까 속이 터집니다. 저도요. 본인이 떳떳하다면 그 자리에서 혐의를 풀면 되는 것이고 혼자 출석하겠다던 이 대표의 말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선 방탄 종합 선물 세트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검찰에 출석하면서 서초동에선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 단체가 경쟁적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지자 측은 검찰 수사를 규탄했고 반대 단체는 이 대표 구속을 주장했는데 곳곳에서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윤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복 8차선 도로에 집회 인파가 빼곡하게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탄 차가 검찰 청사에 도착하자 파란색 풍선을 든 지지자들이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반대 단체 회원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재명 구속 가자! 가자! 우리가 검사다! 이 대표 소환에 맞춰 지지 반대 세력 약 2,000명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지자 측은 이 대표가 들어간 뒤에도 검찰 규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무죄를 주장했고 반대 단체는 구속을 외치며 맞불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불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재명을! 분위기가 과열되며 양측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싸우지 마! 저 싸움 좀 말려봐! 몰려든 인파로 인해 서초동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인력 2,500명을 현장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대장동과 위례개발특혜 의혹을 놓고 양측이 본격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출입하는 김도형 기자에게 이번 사건의 쟁점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대표가 33쪽짜리 진술서를 제출을 했는데 지난 그 성남FC 의혹 때보다 양이 많아요. 이유가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33쪽 진술서는 이례적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고 김문기 씨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 때는 세 줄짜리 해명이 담긴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성남FC 사건에선 A4 용지 6장 분량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33쪽은 꽤 많은 분량입니다. 우선은 혐의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과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천화동은 1호의 지분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등 광범위합니다. 때문에 검찰 수사량도 방대하고요. 그만큼 소명할 것도 많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 대표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은 되겠죠? 네, 이 대표는 조사 전부터 어떤 소명을 하더라도 검찰이 왜곡해서 악용할 것이라며 진술 거부를 암시했습니다. 네. 성남FC 후원금 수사 때는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한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진술서로 가름하고 대신 재판에 가서 적극 소명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찌됐든 사건이 검찰 손을 떠나야 한다는 기류가 많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 명확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민간 업자들이 원하는 개발 방식은 환지 방식이었는데 자신이 강제 수용 방식 등으로 바꿔서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다고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성남 1공단 공원화와 대장동을 결합해서 개발 방식을 취했다가 소송을 당하면서 분리개발로 전환했지만 공원화 비용을 민간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시로서는 환수할 만큼 환수한 것이고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민간업자의 수익이 수천억 원대로 커진 것을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배임으로 몰아붙이는 건 무리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씨에게 책임을 돌린 부분도 많던데요. 네, 천화동인 1호가 대표적입니다. 예.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서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면 유 전 본부장이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위례사업 개발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제공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반박하면서도 유 전 본부장을 언급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저지른 불법 행위일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관련해서 김 기자가 유동규 씨에게 입장을 물어봤죠. 네, 오늘 진술서가 공개된 뒤에 바로 유동규 본부장에게 입장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예. 먼저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는요. 당시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나, 정진상, 김용은 이 대표 몫을 챙긴 것이 맞다고 반발했습니다. 위례도 신도시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다 보고를 했다. 당시 그 긴박한 상황에서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혼자 결정을 했겠냐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검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검찰은 아직 이틀 조사를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야당 대표를 다시 부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검찰은 오늘 조사를 끝으로 대장동 위례특혜 의혹 수사는 일단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성남지청에서 조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서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새벽 강릉의 전통시장 인근 상가에서 불이 나 점포들을 태웠습니다. 주변 아파트에 있던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지붕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강원 강릉시의 한 전통시장 인근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옛날에 좀 오래된 건물들이 다 탔고요. 가스통이 안에서 터지는 부분이 좀 발생이 됐었어요.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점포 8곳과 주택 한 채가 모두 탔고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물을 위해서 쏴서 지붕 이거 다 드러내면서 해야 되니까 뭐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차량 한 대가 뒤집힌 채로 인도 위에 멈춰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경북 포항의 한 도로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SUV가 도로 경계석을 충돌한 뒤 공장 옹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20대 동승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아마 신호가 이제 막 뛰쳐들리잖아. 그 신호 끝자락 잡고 오려고 세게 달려갔는데 그 속도를 못 읽는 거. 경찰은 과속을 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겨울철에는 빙판길 교통사고가 빈번하죠. 특히 아침 운전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실태를 조사해보니 눈이 온 날은 물론이고 오전 시간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이번 주 눈이 온 뒤 한파가 이어지면서 도로가 여전히 얼어있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빙판길을 달리는 승용차. 정차해 있는 차들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집니다. 최근 3년 동안 겨울철 교통사고는 눈이 온 날에 17.6% 더 많이 났고 피해액도 70억 원가량이 더 나왔습니다. 10건 가운데 3건 이상은 결빙도로에서 발생했고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도로와 색깔이 비슷해 구분이 힘든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는 차를 갑자기 미끄러뜨려 연쇄 추돌 사고의 주범이 됩니다. 슬로우 타이어나 체인을 장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네 바퀴를 모두 장착할 때 가장 효과가 큰데 장착되어 있지 않은 축이 도로 바깥으로 이탈을 하면서 사고 위험성이. 도로가 미끄러울 경우 브레이크를 짧게 여러 번 끊어밟거나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해 속도를 제어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미끄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뒤에서 오는 차량에 의한 2차 사고 위험이 있어 사고 장소에서 떨어져 대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추웠습니다. 그래도 추울수록 더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죠. 스키장과 눈꽃 축제장은 더 붐볐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새하얀 슬로프 위를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스키어들이 질주합니다. 사람들을 이리저리 피하며 속도를 만끽합니다. 넘어지고 미끄러져도 마냥 신납니다. 실내에서만 데이트하고 그랬는데 확실히 나오니까 아까 활기가 돋고 좋은 것 같아요. 눈보라가 치는 정상은 도착 지점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입니다. 해발 1520m에서 출발하는 이 슬로프에도 스키를 즐기려는 사람이 줄을 잇습니다. 동장군의 위력에도 스키를 즐기다 보면 금세 땀이 납니다. 예, 날씨는 추운데 아무래도 이제 타다 보면 열이 올라와가지고 겨울에는 스포츠에는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눈으로 만든 대형 토끼와 유명 캐릭터 조각들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글루 카페에는 얼음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마치 북극에 온 듯합니다. 일단 의자도 이렇게 북극의 이글루처럼 리얼하게 만들어 놓은 점이 참 신기하고요. 도심 눈썰매장도 나들이 객으로 북적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겨울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는 영상권의 기온을 회복하며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요즘 모이면 난방요금 얼마 나왔냐는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 벌써부터 다음 달에 날아올 고지서를 걱정하며 조금이라도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생존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난방 텐트까지 등장했는데요. 덕분에 방한용품도 불티나게 팔립니다. 장혁수 기자가 시민들의 겨울나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아든 20대 직장인 김찬주 씨. 집안에 난방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텐트 문을 닫고 시간이 지나자 18도였던 온도가 21도로 오릅니다. 안에 있으면 더 따뜻합니다. 덜 추울 때는 보일러 끄고 이제 난방 텐트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습기도 난방비를 아끼는데 한몫합니다.
수증기가 열을 품고 있어 온도가 빨리 떨어지지 않고 습기 덕분에 공기순환이 잘 돼 보일러를 켰을 때 실내 온도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창문 유리에 붙여 찬 기운을 막아주는 단열 시트. 일명 뽁뽁이도 필수입니다. 유리창이 막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럼 거기를 이제 막으니까는 바람이 안 들어와요. 실제로 가스비 급등과 한파가 겹치면서 방한용품 판매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단열 시트와 문풍지 매출은 17.2%, 내복은 77.7% 늘었고 온라인에서도 난방 텐트 판매액이 128%, 핫팩은 100% 늘었습니다. 최근 갑작스러운 맹추위로 인해 문풍지나 단열 시트, 전기 매트 등 방한용품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난방비 폭탄을 피하려는 다양한 생존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분기에는 동결하고 2-4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누적 손실액이 9조 원까지 불어난 가스공사 적자 해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공기업들의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있어서 이게 경제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이 더 필요하다. 막바지 한파를 지나 입춘을 일주일 앞두고 있지만 당분간 가스비를 아끼기 위한 힘겨운 겨울나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창원 간첩단에 연루된 4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오늘 오전 창원 간첩단 연루자 4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당국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 소속 4명 중 서울에서 1명, 창원에서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주통일민중전위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난 2016년경부터 창원을 거점으로 결성된 반정부단체로 오늘 체포된 인원은 경남 진보연합의 김모 전 조직위원장과 성모 정책위원장, 정모 교육국장, 그리고 황모 통일촌 회원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을 수차례 접촉하고 공작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민노총 산하인 전국플랜트건설 노조위원장을 접촉하라는 지령문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첩당국은 이 밖에도 민노총 제주본부가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방선거를 비롯한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제주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민노총 고위 간부의 반국가활동 혐의도 포착해 지난 18일 민노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한 참호에 있을 것이라며 러시아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기로 한 미국은 맹비난했습니다.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정황이 담긴 위성 사진이 공개되고 추가 제재 움직임이 보이자 확실한 입장을 재확인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어젯밤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두둔해 왔지만 Prior to considering the draft resolution before us,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must be made. And for this, sufficient time and efforts are required.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의혹은 정면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6일 미국 정부가 주력 전차인 M1 에이브럼스 탱크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빌미 삼아 북한도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장은 20년 전 미국의 주력 탱크들이 활개치던 중동의 사막이 아니라며 미국과 서방이 자랑하는 무기는 러시아 군대 앞에 모조리 불타버려 파철더미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론 미국의 무기 지원에 대응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최근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한 증거가 나오면서 추가 제재가 현실화되자 미국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사적으로 러시아하고 중국으로부터 이 밀착이나 지원이라는 이득을 얻겠다는 거예요. 앞선 21일 미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와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한 정황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하고 이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정부가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이 더 뒤로 밀릴 거란 정부 전망과 맞물려 이 같은 노동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층 10명 가운데 4명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비롯해 소득이 부족해 생계비를 벌러 일터로 나서는 겁니다. 반면 노동 현장에선 청년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연결이 문제가 아니라 인력 풀이 아예 없어요. 특히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더 당겨지면서 현재 63세인 수령 시기를 67세까지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60세 정년 퇴직 이후 최대 7년 동안 수입이 없는 소득 절벽 시기가 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정년 연장이나 폐지, 퇴직자 재고용 등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기업에 지원하는 계속 고용 장려금도 대폭 늘렸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을 아예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래 일할수록 돈을 더 받는 호봉제를 직무나 성과급 위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임금체계 개편과 이제 연동해서 판단을 어떻게 할지를 노사랑 같이 논의를 하고.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노사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올해 말까지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해외여행이 점차 살아나고 있습니다만 국내 면세점 업계는 아직 코로나 암흑기에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에 의존하던 데서 벗어나 해외 시장을 직접 공략하며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면세점. 코로나가 꺾이면서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인으로 북적였던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하면 아직 한산합니다. 일본 오사카랑 교토로 친구들이랑 여행 다녀오려고 합니다. 면세점을 이용할 기회도 사실 없었어서 오랜만에 와보니까 이제 가격 비교도 하게 되고. 중국 관광객에 편중됐던 국내 면세점 업계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사업에 나선 롯데 면세점의 경우 해외 6개국 13개 매장을 운영하는 데 이어 최근 호주 멜버른 국제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따냈습니다. 중국 시장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돌파구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해외 사업을 진출하고 있고요. 21년 대비해서 340% 신장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해외 3개 매장을 운영하는 신라 면세점 역시 중국 하이난성 면세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등 면세점 업계에서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사업을 진출하지 않으면은 기회가 언제 또 다시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네. 성장을 계속 하려면은 해외 진출이라는 거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온라인 채널 강화, 해외 진출 등 변화를 모색하는 면세 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미국에서 경찰 5명이 흑인 청년을 폭행해 숨졌는데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모습에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고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정지 명령을 어기고 달아난 차량에서 운전자를 끌어내립니다. 경찰을 피해 달아나 보지만 이내 붙잡혀 구타를 당합니다. 지난 7일 경찰의 과잉폭력을 당해 사흘 뒤 숨진 타이어 니컬스의 67분짜리 경찰 영상이 27일 공개됐습니다. 흑인 경찰 5명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집단폭력을 가한 겁니다. But for me to find out that my son was calling my name and I was only feet away and did not even hear him. 경찰 5명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이번 사건이 LA 흑인 폭동을 야기했던 1991년 로드니 킹 사건과 비슷하다고 지적합니다.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로드니 킹은 백인 경찰 4명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이들이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자 흥분한 흑인들이 방화와 약탈을 저지른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맨피스를 비롯해 뉴욕과 워싱턴 등에서 경찰의 과잉폭력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and expressed my condolences and told her I was really pleased that she called for no peaceful protest, no violence, no movement at all.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대규모 시위로 번지진 않을까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구도가 어느 정도 짜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주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오늘 경기도 부천에서 수도권 출정식을 가졌는데 당원 8천여 명이 모여 새해를 과시했습니다. 김 의원을 추격 중인 안철수 의원은 독거노인을 찾아 난방비를 점검했습니다. 김태훈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풍선부터 플랜카드, 목도리에 마스크까지 실내 체육관이 붉은색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김기현 후보의 수도권 출정식에 책임 당원 8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현역 의원 28명을 포함해 수도권 당협위원장 50여 명이 참석해 새해를 과시했습니다. 이기는 김기현, 우리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 압승을 함께 끌고가지 않겠습니까? 김 의원은 수도권 민심도 자신이 사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강구도의 한 축인 안철수 의원은 독거노인들의 난방비 실태를 점검하며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오후엔 은평을 당협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안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의 사퇴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접원 여론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당심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제가 1위를 하겠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 분포는 수도권이 37%, 영남권이 41% 정도로 인구에 맞춰 실시하는 일반 여론조사와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차라리 유승민이 낫다입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같은데 차라리 유승민이 낫다는 얘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네, 바로 이 컷오프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현재 10명 안팎이 이 전대 출마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안철수, 빅투 외에도 이 유승민, 황교안, 윤상현, 조경태 등의 주자들이 있는데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컷오프를 하고 3명 또는 4명으로 압축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너 명이 이제 TV 토론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당원들의 선택을 받게 되는 건데 유승민 전 의원은 출마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유 전 의원을 보면요. 출마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당원 투표 100%로 뽑게 되는데 이 당원들에게는 후한 점수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죠. 네. 아직 결심 못했습니다. 결심이 서면 국민들께 밝힐 겁니다. 제 출마 여부를 가지고 뭐 내기를 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네, 여기에다가 이 기존의 유 전 의원을 지지했던 전현직 의원들도 대부분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율도 낮고 이 사람도 없어서 출마가 쉽지 않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유 전 의원이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본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컷오프를 4명으로 하면요. 4-5% 지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황교안 전 대표랑요. 네. 2% 안팎의 지지율을 가진 윤상현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 본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3명으로 하면 황교안 전 대표 혼자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황 전 대표가 그동안 당에서도 쉽게 수용하기 어려웠던 주장들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장들이죠? 먼저 지난 총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네. 물론 그동안 이 제기됐던 의혹 중에는요. 이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정황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문제 제기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황 전 대표는요. 그동안 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왔습니다. 4.15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정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예요. 결국엔 전당대회가 부정선거 논란으로 혼탁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다음 달 15일 TV조선을 시작으로요. 4번의 TV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황 전 대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들을 거론할 경우에 이 중도 확장이나 당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오히려 이 중도 확장성이 있고 보다 정책적으로 평가되는 유승민 전 의원까지 3명이 토론하면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유 전 의원이 나오면 김기현 의원보다 안철수 의원과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김 의원이 과반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당 주류의 생각입니다. 네, 경우의 수가 복잡하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차라리 유승민이 낫다의 느낌표는 새 대표, 새 비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번에 뽑히는 대표는요, 내년 총선을 이끌어갈 여당의 얼굴이죠. 이 새로운 목표와 비전으로 승부해야 국민들도 호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한동훈 자부를 만든 특검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법안을 발의했던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강경파인 철엄회 소속 의원들이 어제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는데요. 이 채널A 사건이나 고발사주 의혹같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한동훈 장관을 겨냥했던 의혹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채널A 사건은 이미 무죄가 확정됐잖아요. 네, 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이동재 전 기자는요, 예. 1심에 이어서 2심까지 무죄가 선고났고 이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도 지난해 4월에 이 강요미수 공모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2년 넘게 친문 검사들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이고 이걸 법원까지 무죄로 판단한 사건을 특검으로 수사하자는 건 반헌법적이고 입법권 남용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실 수사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네, 핵심은요. 한동훈 장관의 휴대폰이 포렌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한 장관의 휴대폰을 검찰에 압수수색 당했고 이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에 따라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없는 것이죠. 기본권의 영역에서 제가 무죄까지 받았는데 저는 지금 비번가라는 얘기가 들을 상황이 아니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문재인 정부 검찰은 매일 한동훈만 캔다라고 할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여온 게 사실입니다. 이미 언론사 압수수색, 이 이동재 전 기자의 자택, 또 이 전 기자의 가족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이 휴대폰과 노트북을 확보하고 과잉 수사 논란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전 기자의 휴대폰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보여주지 않아서 법원에서 위법하다 이런 판단을 받고 증거 능력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이 특검 법안에 올라간 다른 의혹들은 어떤가요? 먼저 이 고발사주 사건에서는요. 이 손준성 검사가 이미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예. 판사 사찰 의혹도 공수처가 3년째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도 공수처에서 이미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공수처는요. 문재인 정부와 현 야당이 만들었고 공수처장도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입니다. 다만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요.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공수처 제도의 한계가 아니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한동훈 자부를 만든 특검의 느낌표는 맞불용 특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이 특검법은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으로 소환되기 하루 전날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동안 야당은 정치 탄압을 주장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관련 내용들을 얼마나 깊고 방대하게 수사했는지는 이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공수처는 이 선거법까지 제일 야당을 빼버리면서 만든 수사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죠. 특검에 얼마나 명분이 있는지 여부는 국민 여론으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자 유도의 허미미 선수가 지난해 세계선수권 우승 선수를 꺾고 그랑프리 대회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제1교포인 허미미 선수는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유도의 새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허미민은 체력에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연장전 경기 종료 30초 전 왼쪽 어깨 업어치기로 한판승을 따냈습니다.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작년 세계선수권 챔피언인 브라질의 시우바를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독립운동가 허석의 후손이자 제1교포인 허미민은 2년 전 귀하에 57kg급에서 한국 유도 간판으로 가파르게 성장 중입니다. 윤성빈이 은퇴한 스켈레톤에서 정승기가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4차 시기 합계 4분 31초 17, 4위에 0.01초 앞서 생애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동메달을 땄습니다. 100분의 1초 차이로 3등을 역전하면서 이제 포디움에 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저한테 좀 짜릿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에 관한 최근 논의에 대해 반발하는 의미로 IOC 바흐 위원장을 최전선 격전지로 초청했습니다. 바흐, 우 바흐무트, що він побачив на власні очі, що нейтральності не... IOC는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러시아 선수들을 초청해 세계 랭킹 관리 등 향후 올림픽 출전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계획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네, 해가 지면서 찬바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일요일인 내일 아침까지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8도로 출발하겠고요. 부산은 영하 3도를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 4도, 대전 5도, 부산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충청과 호남, 경남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에는 내일 아침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또 밤에는 충남 북부 내륙에도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영서에 최고 3cm의 눈이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위가 차차 누그러지면서 강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입추는 지나야 날이 온화해지겠고요. 당분간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는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1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를 근거리에서 지켰습니다. 이 대표가 안쓰러워서 갔다지만 일부 의원들의 시각은 다릅니다. 강성 지지층에게 눈도장 찍기 위한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방법이 틀렸다고 표현하더군요. 설 명절이 지나고 민주당 몇몇 의원들에게 지역구에서 들은 솔직한 민심을 물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심과 당심이 확 갈린다고 입을 모읍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민심은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요구가 많았지만 당심은 그 반대였습니다. 당장 총선을 치르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단순한 걱정은 아닐 테죠. 문제는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치가 진다 할지라도 달콤한 말만 듣고 내린 잘못된 결정의 후폭풍은 국민이 맞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사랑의 방법과 결별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